테이프를 만들고 그 셀을 병합하고 뭐 셀을 그뭐 분리하고 병합하고 뭐 행열 분리하고 병합하고 할 때마다 코드를 이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코드로 이루어졌나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자면요. 테이블은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그 요소라고 부르죠. 이걸 열어요. 열고 태그를 열어요. 그 다음에는 닫아요.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의 외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아파트로 치면 1층, 2층이 있잖아요. 그 1층은 TR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행, 1행. 1행은 이거를 열고 이렇게 닫아요. 하나의 행은 이렇게 열고 닫아요. 그래서 하나의 행이 전체 외곽은 테이블. 그 안에서 하나의 테이블 행은 TR로 결정 지어지고요. 하나의 행에서 셀이 여러 개 되는 거 있잖아요. 셀이 여러 개 되는 거는 TD예요. TD 열고 TD 닫아요. 이게 셀이 여러 개다 그러면 또 열고 또 열고 또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나 글자는 어디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들어가요. TD에 들어가요. 또는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요.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 둘다 같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디자인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요, TR이 두 개가 되잖아요. TR 전체 덩어리가 두 개가 되면요, 행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1행, 2행에서 행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덩어리에서 이게 하나의 행이고 여기까지가 전체 덩어리에서 여기가 하나의 행이고, 여기도 하나의 행이다. 행이 지금 두 개네요. 1행, 2행이네. 여기 1행, 밑에 2행이 있네요. 1행, 밑에 2행이 있다. 그 다음에 셀이, 하나의 행당 셀이 두 개씩 있죠?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 그래서 하나의 행당 셀이 하나 있고 또 있고, 하나 있고 또 있고. 그래서 하나의 행당 셀이 두 개씩 있어요. 그죠? 일단 거기까지. 자, 근데요, 셀 병합을 하게 되면, 셀을 분리를 하게 되면 특수한 코드가 생기거든요. 특수한 속성이 생기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이제 한번 해보면, 여기 셀 있죠? 여기 셀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할게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밑에 여기 보면 창문 열리는 거 있죠? 스플릿 셀. 그거로 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밑에 스플릿 셀 누릅니다. 컬럼이 되겠죠? 컬럼 2 하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죠? 코드를 보면 커서가 깜빡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 갔지? 여기는 지금 셀이 지금 두 개가 지금 16번째와 17번째 이런 게 생겼어요. 멀쩡하네. 멀쩡하네. 그 밑에 셀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 밑에 셀의 코드에는 어떤 게 생겼나요? 커서가 깜빡깜빡 됩니다. 그 밑에 셀의 코드를 확인을 해 보면 이상한 속성이, 처음 보는 속성이 하나가 생겼어요. 비지컬라는 그 HTML 그 속성에서 배경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지컬라는 배경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웹 색상 코드 값이죠. 웹 색상 코드 값인데 여기서는 헥스 방식이라 불러요. 앞에 샵 붙은 거 헥스 방식이라 부르는데 뭐 그때 뭐 16진수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콜스팬이 처음 봤거든요. 콜스팬이 뭐냐면 콜하면 컬럼이라고 생각하세요. 컬럼. 그 다음에 스팬은요, 확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방향으로 확장을 했다, 두 개가. 이런 의미가 돼요, 코드가요. 밑에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 콜스팬 2가요, 여기 다 콜스팬 2가 생겼어요. 코드에서 보시면요. 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로 인해서 얘가 두 개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밑에 셀 3개가 다 콜스팬 2라고 하는 속성 값이 들어갔어요. 그죠?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테이블은요, 이렇게가 하나의 원래는 이렇게가 하나의 열이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된게 하나의 열이었는데 열이 갑자기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열이 갑자기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밑에 거는 여전히 원래 있는 대로 하나씩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니까 원래 두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장되어졌다라는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콜스팬 2 해줘야 돼요. 요두 개로 나누어졌으니까 여기 콜스팬 2라고 해줘야 돼요. 규칙이에요, 규칙. 콜스팬 2. 만약에요, 셀이에요. 위에 거 셀이 세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콜스팬 3이라고 해줘야 돼요. 콜스팬 3 코드에서. 지금 두 개니까 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을 그 멀쩡한 셀을 분리를 한 거잖아요. 멀쩡한 셀 하나를 분리를 하면 나머지 분리되지 않은 나머지 셀들은 다이 코드가 생겨요. 근데 다르게 분리하면 다른 게 생기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할까요? 요거 있죠? 얘는요 위아래로 분리를 하면 코드가 어떻게 생기나 궁금하거든요. 아,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할까? 요걸 할 거, 요거. 요거를요 클릭을 하고요. 밑에 스플릿 셀인데요. 컬 로우죠. 로우 2로 해볼게요. 로우 2. 그럼 어떻게 되나요? 로우 2?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얘를 중점 둬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원래 행이, 아, 원래 열, 월, 행이죠. 행. 원래 행이 하나인데. 그죠? 원래 행이 하나인데 끝에 행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원래는 행이 하나인데 끝에 행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세 개의 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도대체가. 너 따르고 나 따, 너, 너 따르고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끝에만 유독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요요 앞에 있는 요요요요요 요거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우 스팬 2라고 나와 있어. 로우 스팬 2. 원래는 하나인데 저 끝에서 두 개가 되는 바람에 로우가 행이잖아요. 그죠? 행이 확장됐다. 행두 개가 확장돼서 지금 현재 행두 개인데 확장돼서 하나로 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를 나눴더니 내가 확장이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나눠지니까 내가 확장돼 버린 거야. 결론은. 그래서 로우 스팬 2. 아, 바로 밑에 거에도 로우 스팬 2라고 돼 있네요. 로우 스팬 2. 여기도 돼 있네. 여기도 로우 스팬 2. 로우 스팬 2. 각각 다세 개가 다 로우 스팬 2가 됐어요. 로우 스팬 2. 로우 스팬 2. 로우 스팬 2. 그죠? 로우 스팬 2. 얘네가 다 로우스팬 2가 됐는데요. 로우스팬 2. 얘네는 뭐, 얘네는 어떻게 됐어? 얘네. 얘네 어떻게 됐어요? 특별한 거 없죠, 뭐. 어? TD 열고 TD 닫고. 특별한 거 없어요. TD 열고 TD 닫 TD 열고 TD 닫고. 근데 TR을 닫아버렸어요. TR을. 하나의 그 행이 끝났다는 표시가 돼버려요. TR이 닫혀버렸어요. 얘 말이죠, 얘. 이 끝에가 한 행을 끝냈다고 TR을 닫아버렸어요. 자, 그 밑에 건 어떻게 됐나 볼까요?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TR이 다시 열렸네요. 다시 TR이 열리고
요게 요 셀이 우리가 새로 저기 만들어낸 분리한 셀이 생겼고 그다음에 곧바로 TR이 닫혀버렸어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되게 복잡한 케이스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독자적으로 자기 하나네. 아무도 없네. 얘는 독자적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의 TR 덩어리에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 TR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의 행이 끝났어요. 자, 그 바로 여기 새로 생긴 거는요. TR 열고 TD 열고 333 오고 TD 닫고 TR 닫고 끝내버렸어요. 자기 하나로 끝나버린 거야. 그죠? 이럴 때얘 같은 경우는 확장되어졌다라는 표시로 로우 방향으로 확장되어졌다는 뜻으로 로우 스팬은 이, 로우 스팬 이, 로우 스팬 이가 들어가요. 예, 로우 스팬 이, 로우 스팬 이, 로우 스팬 이. 되게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드림위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손코딩 하려면 머리가 쥐나는데 드림위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끄겠습니다. 좀더 할까요? 정렬까지 할까요? 지금 보시면요, 아무 글자나 타자를 쳐보세요. 그 글자가 다 왼쪽에 타자가 쳐질 거예요. 글자 아무거나 넣어보시면은요, 글자가 왼쪽에 타자가 쳐지죠? 이거 글자가 뭐 가운데에 타자가 쳐지게 한다던가, 오른쪽에 타자가 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하나 일단 셀을 클릭을 할게요. 자, 셀을 클릭을 했어요. 셀을 클릭을 했고요. 요 부분이죠.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정렬하는 게. HORZ는요, 호리진탈, 가로방향에 대하여. 그 다음에 버티컬, 밑에 거 버티컬은 세로 방향에 대해서 정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로방향이죠? 가운데에 나왔으면 좋겠다. 가로방향 가운데 맞는 거죠? 그러면 센터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 부분. 센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버티컬은 궁금하죠? 버티컬은요, 탑으로 눌러봐 주시면요, 글자가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죠? 위아래, 세로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라, 기본값은 가운데 있는데, 내릴 수 있고 올릴 수 있어요. 세로 방향은 기본값이 가운데예요. 근데 가로 방향은 기본값이 왼쪽이에요. 왼쪽이라서, 가운데 하려면 센터 해야 되고, 오른쪽 하려면 라이트 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